이제 대사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빨리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지려면, 예,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이제 먹게 돼요. 그러면 위장에서, 입에서 물론 이제 1차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 종류가 있고 주로 단백질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제 소장에서 제2차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일부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간으로, 그 다음에 지방산과 그리세롤은 림프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이제 흘러서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쓰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소화가 되고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장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대변이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가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무는 어디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건강하게 싹을 잘 틔우고 이파리가 싱싱하고 꽃을 이제 피우고 열매를 맺어지겠어요?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뿌리가 어디일까? 우리 몸의 뿌리가.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의 뿌리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물론 몸 전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장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로 나오는가, 어떤 그 이 냄새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냄새. 다시 얘기하면 이 냄새가 독해야 될까요? 부드러워야 될까요? 부드러워요. 네, 냄새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럼 부드럽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독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드럽다는 것은 좋은 균이 많았을 때 냄새가 부드러운 거고, 나쁜 균들,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다는 것은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균류가 내 장 속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뿌리가, 즉 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냄새가 어떤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귀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변과 함께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색깔입니다. 색깔이 뭐예요? 색깔이? 색깔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소화되어서 간으로,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온 몸으로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근원이 뭘까? 근원적인 물질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라면 뭐예요? 혈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 그러니까 피의 또 가장 주성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피 속에는 혈소판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산소를 실어 나르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예. 네. 우리가 적혈구,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적혈구는 색깔이 원래는 빨개요. 그렇죠? 근데 약 16주, 4개월 정도 되면 그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뀌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비장에서 파괴를 시키면서 철분을 재흡수시키고 간으로 돌려보내죠. 그때 색깔이 바뀝니다. 어떤 색깔로? 황색으로 바뀐다. 이게. 그 황색이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인데, 그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어떻게 돼요? 담즙의 원료로 LDL과 함께, 여기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변의 농도를 결정지어지는 이 LDL, 이것과 함께 이 빌리루빈,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담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은 기름을 유화시키고, 그리고 그 용도가
다 사용 이제 끝났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처가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을 다했을 때는 이 빌리루빈과 LDL은 이 변으로 주로 나가줘야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이 색깔이 황색 변이 출현됐다든가 그 다음에 변이 이 점일도 콜레스테롤이 섞여 있는 변 약간의 떠오르는 변 이런 변들이 우리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 판단 기준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나온 변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것은 바로 뭐냐 이 빌리루빈이나 LDL 같은 이 담즙은 말하자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이제 비눗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눗물은 빨래를 빨았을 때 한 번 빨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탕 삼탕을 합니까? 안 하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재탕 삼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자꾸 돌아온다든가 LDL이 다시 이 점일도 콜레스테롤이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칼슘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옮기면 이게 일종의 콜레스테롤 결정체 또는 빌리루빈의 결정체들이 되어서 간 담도에 일종의 그런 그 그러니까 응어리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 미세한 간 담도를 막아요. 그럼 간 담즙이 흘러내리는 그 관이 막히게 되면 거기가 울체가 돼요. 이런 데가 울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울체가 되니까 빌리루빈이나 또는 이런 LDL 같은 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울체되면 이제 이 부위 이쪽 이 위로는 어떻게 돼요?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살갗도 노래지고 눈까지 노래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황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황달 증세의 최종적인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런 도착지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빌리루빈이 잘 빠져나오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 형태까지 이제 같이 보면 이게 이제 형태가 이게 어떤 형태가 돼요? 변은 움직여서 연동되어서 자루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변이 출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변을 보고 난 다음에 잔변감이 없어야 돼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변을 봤는데 아직도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든가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을 한번 딱 한 2, 3분 내에 아주 냄새가 부드럽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황금색의 바나나 같은 변이 약간 물에 뜰듯 말듯 이런 변으로 보고 난 사람은 장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잔변감 없이 변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큰 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대장암 정말 많이 대장암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60년대까지는 대장암이 없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근데 지금 많아요. 막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막 이 대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뭘까? 누가 대장암 걸리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이해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나 명예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건강인데 건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 대장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여기서 부패가 되고 있다.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독하고 어떻게 돼요? 나쁜 균들이 많이 서식하고 이것 때문에 악순환에 덫에 걸리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독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독소들이 이 장벽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장벽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뮤신 같은 그런 그 아주 그 미끌미끌하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주고 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독소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벽이 무너져요. 그걸 우리는 장누수 증후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변으로 나가야 되고 일부는 처리 못한 것은 간에서 처리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혈액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찔하잖아요. 어우, 내가 먹은 음식이 썩어가지고 변이나 간에서 제철이, 그러니까 독소를 해독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혈액으로 그냥 흘러 들어왔다. 그럼 그 혈액 속에 섞여 있는 그 독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포들이 보기에는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아니면 짜증내면서 세포들이 문을 닫겠어요? 문을 닫아요. 마치 황사가 부는 날 또는 주변에 먼지가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창문을 다 막아, 다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원리와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저는 그것도 우리 세포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포들의 기능이 정상을 해치게 되고, 비정상이 되고,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당뇨 환자나 이런 것, 이런 분들에게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인체 정화의 가장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잘 나가게 해줘야 된다. 다시 하면 이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여기서 음식을 먹은 것이 독소가 발생한다. 즉 다시 하면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